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트랜스포밍 포뮬라. 포뮬라를 트랜스포밍 하는 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잘 알죠. 트랜스포머 할 때 그 트랜스포밍입니다. 폼을 폼은 형태고 트랜스는 바꾼단 말이죠. 폼을 바꾸는 것,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equal RT라고 하는 포뮬라를 T에 대해서 풀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T를 한 변에 두고 나머지 변수들을 다 다른 쪽 변으로 옮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D equal RT라고 하는 거죠. T만 남겨놓는 방법은 양쪽을 R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T는 R분의 D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이게 이제 D가 distance고 R을 speed, T를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거리는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D가 200이다. 200마일이다. 그리고 R은 40마일 per hour이다. 그럼 T는 얼마냐? 하는 거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T는 5시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40마일의 속도로 5시간 동안 달리게 되면 200마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요걸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이 단위입니다. 단위. 그러니까 200마일 나누기 속도죠. 1시간에 40마일의 속도로 달린다면 몇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럼 나누기 40마일 per hour이잖아요. 그럴 때, 이때 보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나누기는 뒤집어주면 곱하기가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가 있을 때는 곱하기를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분모로 가고 분모가 분자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분자에 있는 마일즈와 분모에 있는 마일즈가 두 개 서로 상쇄 되고 남아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5 hours가 되죠. 또 40과 200이 서로 5와 1로 상쇄되고 해서 5 hours가 됩니다. 그죠? 남아있는, 그러니까 단위는 hours만 남게 되죠. 따라서 이 단위들의 이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콘의 볼륨. 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먹는 월드콘이나 무슨 콘, 아이스크림 콘 있잖아요. 그 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변은 동그라미고 꼭지점은 점인 그러한 입체. 입체를 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콘의 면적, 체적이죠. 면적이 아니라 체적은 이렇게 볼륨이라고 얘기하는데 볼륨은 3분의 1 곱하기 BH인데 이 B는 베이스, 밑변인 원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H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V 이걸로 3분의 1 BH가 되는데 이것을 이걸 H에 대해서 풀어봐라. 그러면 H만 한쪽 변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뒤로 넘기란 말입니다. 옆으로 넘기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요 단계를 거치죠. 그죠? 두 번째 연습 문제가 뭐냐니까 그 헤이트가 92 헤이트를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에 볼륨이 92 큐빅 센티미터 그러니까 3승이란 말이죠. 3승이고 센티미터 3승 큐빅 센티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큘러 베이스 밑변이죠. 밑변의 원은 레디우스가 2.80cm이다. 그러면은 헤이트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라 말이죠. 그러면은 찾아보면 됩니다. 일단 이게 B, R의 원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R이 2.8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계산기 3.14 해서 똑똑 두드려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하는 거네요. 11.2cm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넣어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